그냥 여기 지도도 못 먹었잖아. 너무 찝찝해. 아니 귀찮은 놈들 나오지. 아. 내가 그때 여기서 나오는 아스테르를 제껴서 그런가? 그만 써봐. 길 좀 보게. 잠깐만, 지도상으로는 여기서 저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야 스트레야 그만해. 짭스텔이네 이거. 뭐 이거 진짜 운동이야? 색단속도 주는구나. 잡았어야 됐네. 이쪽으로 내려가면 개미들 나왔었잖아요.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내가 뭘 맞은 거야? 맞다, 개미는 산을 쏴. 원래 실제 개미도 원래 산을 쏴. 산 침도 있지만 산도 있댔어. 개민 이렇게 잡는 게 편했었다. 맞다.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는 건가? 그래서 일로 가면은 녹스텔라가 나오고. 아 내가 그때 이쪽으로 안 가서 그런가? 아 근데 여기는 그 아스테르 있잖아. 저기를 가겠다면 여기 그냥 뛰어내리자.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 안전. 여기로 올라가는 게 그때 여기를 안 가서 내가 이 길을 의도치 않게 패스하게 된 거구나. 아스테르의 날개? 곶감이네. 저 사람들이 뭐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닐까? 아닌가? 왜 죽었을까? 저기서
아래에서 떨어지셨나보다. 무빙 치다가 죽어. 없는데 걔? 어라? 저기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이거 떨어지면 죽을 것 같.. 어? 아 거기 있네. 다행이다. 상인? 아니 뭐 이런 데서 장사를.. 어이구야 맵이 여기 있었구나. 지엔장. Someone a customer? Well. 고맙습니다. 옆에 사람 하나 죽어 있네. 여기도 그게 있다는데? 화톡불이 있다. 아니 축복이 있다는데? 응, 런 뭐하러 잡아줌 얘네. 이 쓸데없이 개 단단하게만 한 놈들. 축복 더럽게.. 아 축복이란다. 저건 룬이지. 룬 더럽게 던지는 놈들. 뭐야 원거리 쓰는 놈이 있어? 아, 여길 가는 건가 혹시? 아닌데? 여기도 축복이 있구나. 어? 그럼 이리로 가던 거랑 그때 여기는 못 갔는데? 아, 저기에 보스가 있네. 그럼 일단 이거 만져놓고 다른데 가서 축복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가자. 안녕. 어디선가 여기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나봐. 어? 그래 맞아. 나 1회차 때 여기로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. 그래서 저기서 아스텔을 만나고. 그러니까 짭스텔을. 일단 여기가 어디야? 없어. 여기가 왜 내 머리 기억 속에 있지? 이유가 있을 것인데.
모르겠어. 왜 내 기억에 있을까? 어? 개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? 맞네, 개미들 있네. 뭐야, 얘는 왜 이렇게 약해? 뭐지? 애들이 안 풀렸어. 쟤 때문이구나. 그만해 임마. 뭐야 또 뭐 오는데? 아니 경험치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이씨. 야 내려와. 아유, 그만 좀, 얘들아.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지? 이거 올라가면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좀 저거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밝혀질 것 같은.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고대인의 기술력 너무 구리잖아. 에인세르 강우물. 어? 이렇게 이어지는 데가 있었다고? 그럼 내가 1회차 할 때 여기로 먼저 들어갔었던 거네. 여기로 들어가서 그 지하를 돌고. 아닌가? 모르겠다. 어쨌든 다시 이동할게요. 그러니까 저기가 머리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. 안 죽겠지?
여기도 개미야? 좀 지나갈게. 이게 개미들은 지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, 아예.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대, 개미는. 디NA부터 뭐 내재되어 있는 군체의 명령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네 동굴에 누가 침입자가 들어오면 공격하고 그러는 게 그냥 저거래.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. 그거 보고 뭔가 좀 뭔가 저거 아예 뭔가가 좀 뭔가 했어. 나와라. 미리 말아. 미리. 아, 죽네 놈네. 이거 벨트 치면 데미지 안 들어가. 내 1회차 때 얘한테 겁나 고생했었거든. 아, 녹스텔라의 용인병이 아니라 그냥 용인병. 에인세르 강이 나오는 거. 뭐야? 저 전기가 아니야? 지금 진동 때문에 데미지 받은 거죠? 스텔라의 용인병은 격파. 뭐 얘가 트로피가 있다고? 아니 도전과제가? 왜? 스토리상 무조건 잡아야 되는 애도 아닌데 왜? 아이고 최종 강화 그걸 주네. 이놈의 축복이지만 저거는 못 만지잖아. 참네. 자 그러면 네, 요쪽도 다 끝냈으니까 마무리 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아 내일 와서 갈 곳도 지하네. 근데 사실 거기는 지하로 안 보이기는 해서 이 다음은 내일 이어가겠습니다.